완제품 회사뿐만이 아니라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 부품 기업조차도 CMF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CMF 디자인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고 이게 바로 제품과 기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과 공학, 사회과학 이렇게 긴밀하게 협업을 하게 되고 분명히 이제 산업적인 변화나 기업적인 변화나 제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제가 이러한 다양한 협업 관계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이슈를 이제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제는 기업이 제공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CMF 디자인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회사뿐만이 아니라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 부품 기업조차도 CMF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쭉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 뭐 재작년에 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과 공학, 사회과학적인 아주 커다란 흐름 속에서 CMF 디자인이 새롭게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봐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시장의 변화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기능적인 잘 완성된 제품을 그냥 수용하던 입장에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휴대폰과 같은 개인의 생활에 밀착된 제품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감성을 좀 자극하는 매력적인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컬러나 소재, 촉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형태만 다루던 어떤 제품 디자이너들이 좀 더 CMF 디자인에 좀 포커스를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고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제품이 제품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어떤 가구나 인테리어 박람회인 뭐 매종앤 오브제 같은 데 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원래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CES쇼나 이런 데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라이프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개인 소비자들이 감성이나 취향을 반영한 제품으로 느껴지길 원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시장이 변화하는 거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제품이 제품 자체로서 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기반으로 한 개인의 감성이나 취향이 중요시되는 그래서 오히려 개인 소비자들이 더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뭐 비스포크 제품이나 LG의 오브제 제품 같은 것들이 그러한 취향을 반영한 제품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의 변화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완제품 회사는 대부분 대기업이 많아요. 선행적으로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어떠한 감성을 좋아할 것이다, 어떠한 제품들이 매력적으로 시장에서 잘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 완제품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소재 부품 회사거든요. 그거는 사실 완제품 회사에서 그 소재 부품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드는 소재 부품을 이제 어세이 상태로 완제품에서 완료를 해서 출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감성 제품의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는 1차, 2차 벤더인 소재 부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트렌드나 사회과학적인 기반 연구나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걸 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그냥 완제품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아니면은 그런 요구사항이 나오는 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좀 납품하기에 좀 바빴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제품들이 어떤 생산 납기나 공정의 간축화나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재 부품 회사들도 이제 그런 감성적인 측면, CMF 디자인적인 측면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좀 소재 부품 회사가 그 구성하고 있는 감성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향이 제일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뭐 건축 자재 쪽이나 인테리어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테리어 시장이 DIY 시장 같이 굉장히 좀 자기들이 취향대로 선택하는 그런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취향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좀 꾸미고 싶은 그런 거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자재 회사나
그 다음에 컬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그런 거에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완제품 회사처럼 그런 트렌드를 연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소재 부품 기술이 그런 시장성에 맞다,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가장 이제 뭐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트렌드 조사도 하고요. 그 굉장히 많은 제품의 라인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굉장히 유리한 하나의 케이스고, 사마페인트나 KCC 뭐 이런 페인트 회사에서도 컬러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쪽으로 감성적인 회사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 뭐 시장도 변하고 기업도 그렇게 준비하지만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과 제조 시스템이 그것을 따라주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 제조의 방법들은 완전히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단품종만을 원했습니다. 한 가지 컬러 아니면 한 가지 형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생산 공정이 굉장히 심플하고 그 다음에 단가도 낮출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조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스마트한 기술이 기반으로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4차 산업혁명의 아주 대표적인 기술인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실현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개인이 취향적으로 원하는 소재 부품을 어떤 데이터로 취합을 할 수 있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제품으로 다품종으로 이렇게 출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이 제공하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배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기 온 곳은 바로 아주스틸의 이제 공장인데요. 이 공장이 새로 생겨나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주스틸이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메탈 제품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TV나 방화문, 건자재 같은 곳에 이제 메탈 제품을 이제 제공하는 소재 부품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이제 앞으로의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추어서 아텍스라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아텍스라는 제품은 이 메탈에다가 디지털 인쇄를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디지털 인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뭐 종이에다가 하는 그런 인쇄 방식이라 하는데 요즘에는 부직포 위라든지 메탈 위에 바로 내가 원하는 취향의 그림이나 이미지 또한 디자이너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호재감이 나는 예를 들면은 메탈인데도 어떤 그 우드의 문양을 정말 실제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의 풀린 모양도 완전 실제같이 그렇게 프린트해서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메탈에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게 기술적으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은 어디에나 뭐 쓸 수 있는 좀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생산 공정상에 관리가 되느냐, 거기서 대량 생산화해서 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스마트 공장 시스템 내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공장 시스템이나 제조 혁신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월스틸이라는 제품 자체가 개인의 취향대로 디자인을 반영해서 이제 추후에는 개인 맞춤별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갖춘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장에 와보니까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마치 샘플 하우스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조 공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오염이 심하고 아니면 굉장히 제조업이 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혐오시설로 느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공장이 좀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이 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제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샘플 하우스처럼 공장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볼 수 있었고 제가 이 공장을 보면서 아주스틸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개인의 취향대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하지만 그게 제조 공정이나 어떤 그 시스템상으로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개개인별로 그 취향대로 나올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갖추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공장의 제조 방식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서 그 사회과학적으로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거를 이제 빅데이터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 회사랑 협업을 해서 어떠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개인별로 제공하는 미래의 그야말로 스마트 제조 혁신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기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으로 트렌드나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분석 기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날이 올 것 같은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산업적으로 제품적으로 그런 하나의 샘플링이 될 수 있는 CMF 4.0 디자인 시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CMF 디자인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고 이게 바로 제품과 기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MF 디자인이 변화하는 어떤 흐름과 다양한 디자인적인 측면, 공학적인 측면, 사회과학적인 측면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제조업의 어떤 재부활, 산업이 좀 커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대학에서 학과나 전공에 디자인 공학 전공이 많아진다고 하고 심지어 뭐 엔지니어링 디자인과로 뭐 정부 조직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취업이나 진로에 있어서 쉬운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 디자인 공학 전공이 아주 소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래요. 디자인을 아주 잘하는 사람 뽑고 공학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잘하게 하고 싶지 사실은 디자인 공학 전공한다고 해서 디자인을 아주 잘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못할 거고 공학자들보다는 조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선택할 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디자인 공학 융합 전공을 한 사람들이 사장의 옆에 앉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학년을 마치고 기업에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든 뭐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일단은 그 산업이나 기업에 좀 인을 하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이 어떻게 주어질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공학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업과 내가 원하는 산업 분야에 일단은 들어가시라. 거기까지만 노력을 하시라. 기업에서 일어나는 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의 지식을 반드시 알고 있는 사람만이 계속 더 성장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